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짱캠핑의 짬밀입니다. 자, 저희 세팅은 다 완료했고요. 차에 실을 데가 없어서 장을 아예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마트 가서 막 장 보고 오느라고 조금 약간 인사가 좀 약간 늦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치한 곳은 당진에 위치한 무명 낚시 캠핑장 여기로 오늘 왔고요. 이제 선배님들 다 이제 도착은 했습니다. 오늘 사실 짱캠핑한테 도움을 주신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짠님 구독자 중에 한 명인데, 짠님 막걸리 좋아하시잖아요. 한번 저희가 찾아뵙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제품 출시하는 거 어떻겠냐. 지금 최종 디자인 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짠님 제일 좋아하시는 장칼국수, 그리고 뭐 미나리 칼국수, 그리고 뭐 치즈부대찌개, 뭐 메밀소바, 뭐 등등 이렇게 10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참만나라는 업체는 98년도부터 밀키트를 저희 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업체예요. 그래서 뭐 그랜드 백화점, 뭐 그레이스 백화점 뭐 이런 데 뭐 가보시면 이 조그맣게 포장돼서 납품했던 업체들이 저희가 최초로 한 업체거든요. 저희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11팀이 오신다고 하는데 11종을 다 11팀에 다 나눠드리면 2박 3일 동안 저희 제품도 다 드시지도 못하고 가실 것 같아서 짜님한테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또 못 먹고 이러면 안 되니까 11팀이 다 골고루 먹을 수 있게 일단은 베스트 4종을 먼저 준비하자. 그래서 밀핑오나베랑 그리고 미나리 칼국수, 그리고 치즈 부대찌개, 그리고 어묵탕,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장칼국수까지. 근데 장칼국수는 11인분이라 뭐 딴님이랑 같이 해서 다 나누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편하게 드시지 마시고 좀 부담스럽게 드시면서 이런 걸 좀 더 해야 되니까 저런 거 좀 하고 싶다, 뭐 개발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좀. 네, 한 세트당 100피씩. 아 진짜요? 나 그거 주세요. 장칼국수는 같이 모여서 먹을게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이쁘게 찍어달래. 안녕. 안녕하세요. 아 인사 씩씩하게 잘하네. 또 뭐라고? 박서인. 박서윤. 박서민. 박서민. 네. 박서민입니다. 몇 살이에요? 6살. 여섯 살. 사실 진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다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제 자그마한 소망이었는데. 모자이크는 뭐 장담 못하는데 그냥 잘라드릴게요. 잘라는 드릴게요. 짱캠핑.
너무 짠하게 그래서 짠님이라고 쓰신 것 같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알겠다고 생각해서 좀 더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랜저로 끌고 다니고 맞아요. 다니고 하는데 너무나 똑같이 하고 다니고 맞아요. 네, 너무나 똑같이 우승 캠핑부터 시작해가지고 소개도 하고 친구들한테도 그래서 무적수로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irl, you're fine as you wanna What I'm supposed to do Something told me got time to lose Go ahead and bust a move Funny thing about love When it comes and goes So you gotta keep your heart exposed And you can be sure There's no cause and no cure And if it won't you 한 시간 하셨죠? 오늘 처음은 아니죠? 요 위에 봐. 이렇게 놓고 push feeling and make the feeling go You see I got your number still I ain't used to phone 와. 테크. 17만 9천원짜리 네. 와. 펜터 스토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느낌인데 지금.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아, 지금 뭐야? 더 있어요. You might get what you ask for, so you better be sure what you want. 오, 진짜 뜨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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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끼어지네. 너무 끼어지네. 다시 한 번. 네. 제가 추천한 이 막걸리는 진짜 맛있으니까 추천하겠습니다. 아, 지국 생막걸리 진짜 맛있다고 추천드립니다. 여기 오신 분들을 막걸리 안 드시는 분인데 지금 열 병이 그냥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가라니까. 우와. 우와. 노력하는 우리 노력하는 거로만 나도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어. 왜냐면 나 지금 되게 죄송하거든. 이것이 짱캠핑의 힘. 엄청나죠? 맵지 않을까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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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아이고. 어우, 사장님 노래 잘하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영광이 걸렸다.
저 밀밀 돌렸네. 우와. 왜요? 돌려서 여기다 뒀구나 진짜. 다 이렇게 끼면 돼.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마지막 밤인데. 자 하나 둘 셋. 짠짠 짜기비. 짠짠 짜기비. 짠짠 짜기비. 나 거기 소주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냥 막걸리 먹으면 되는데요, 그렇죠? 이런 맛에 또 이런 맛에 몰디브 한잔 먹어야지. 갑자기 앞에는 나는 음료인줄 알고 먹다가 갑자기 뒤에 오는 그 알코올이 와이프 말고 뭐 너 카메라 킨 다음에 얘기하란 말이야. 카메라 킨 다음에 그럼 엄청나면 못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뭘 얘기해줘요? 뭐라고요? 뭐라고? 화면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머리가 너무 작아. 연예인처럼 약간 욕 같은데 이거 너무. 이렇게 CD로 가려질 것 같은 외모. 요만하다고? 요만하다.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 정말. 요만해요. 얼굴이. 요만하다고. 짠짠 짠짠. 아까 아이들이 했던 뽑기 어른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뽑기. 그 차량용 USB 소켓인데 USB 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두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번에 한 건데 이거를 틀자마자 텐트가 우주가 됩니다. 그렇지. 자 마감 인방입니다, 여러분. 와우. 자 조선 소토. 와 냉장 400호, 300호, 25, 27, 29.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요거도 가시아님이 해주신 여기 장작 받을 때예요. 장작에도 받으면서 이게 나름. 이게 감성 넘쳐요. 이게 감성 넘쳐요. 저 캠핑몰에 남양주점 사장님이 저 한다고 했더니 저 흑인을 하면서. 자, 지금 11명 들어와 있는데 좋아요 하나도 눌렀어. 좋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좋아요 하나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고 충실형님 장작값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퉁실 핸드터그 뭔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 핸드터그 스트라인 깡! 도미! 캠핑에 보면 항상 이렇게 선배 사람은 모든 선배 구독했다고 말할까. 우와! 이상해. 이거 뭐 후원해주시면 맞잖아요. 약간 이상해 지금. 아 약간 이상해. 주작 없어요. 고대? 아 그래?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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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애기들. 둥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이제 뭐해? 멀리서. 이게 뻑뻑살도 안 뻑뻑하잖아. 나
뻑뻑은 안 좋아하는데 저도 이게 뻑뻑하지가 않아. 이게 최고지. 이게 최고지. 언제 있죠? 이게 처음 봤네. 저 이거는 엄청 비싼 건데 보니까. 이거 참고로 수입 아니고 우산. 진짜? 와, 저거 맛있겠다. 어이 근데 살짝 보이는데. 근데 반쪽해야겠는데? 이거 겉에만 빡세게 군 다음에 살 발라서 그냥 그릴드에다가 좀 거서 먹어. 오케이 오케이. 돼지찌개 귀여워. 그래 돼지찌개 요거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할 수 있는 거. 자. 돼지찌개 약간 좀. 아직 생산직은 가동 가능한데. 진짜? 와우. 술도 안 먹고 그냥 뭐니. 생고기네. 거의 생고기인데. 나머지는 그릴드에 먹고. 아, 네네네. 이야, 이거 뭐 쥐리네. 이야, 생고기네. 위아래로 난리 났구나, 그냥.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이야. 감사하고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와주신 선배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실 또 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도 짜케피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 1회 첫 회로 끝내는 거는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또 단체 캠 할 때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또 재미나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고요. 제가 이렇게 멘트하고 이런 게 지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선배님들이랑 또 마무리를 또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고 저도 정말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캠핑을 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내가 고파서 냉장고를 여니 텅빈 내 마음 안에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여니 텅빈 내 마음 안에 흔하디 흔한. 선배님들 지금 저희도 이제 철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만 있는 캠핑장이다 보니까 뭐 이제 매너 타임이라 이런 게 없어서 사실 좀 자유롭게 더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신 그런 분들과
밤샘 술자리를 오늘 아침에 해 뜨는 걸 보고 그렇게 좀 시끌벅적하게 놀았고요. 다른 분들 뭐 잠은 못 주무셨다고 저희 때문에 그랬지만 다 이해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다음번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 요즘에 많이 이제 좀 지치기도 하고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여러 선배님들이랑 같이 진짜 얼굴 뵙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많이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짱캠핑을 진짜 많이 좋아해 주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리고 저희 영상을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좀 약간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좀 영상을 부지런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선배님들 다 모두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짜 짱캠핑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사실 진짜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고 뭔가 특별하거나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닌 정말 보통의 우리 가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치우고 천천히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하디 흔한 계란 한 판도 아유 맛있겠다. 어디다 올라가 먹었나. 흔하디 People were praising for the end. Hell is where we're all reaching. This cloud.